네, 캐스로부터 분리해서 보내주신 내용물은 이렇습니다. 네, 전원부와 메인보드, 네, 그리고 네, 키버튼 되겠습니다. 네, 수리와 동작 확인을 네, 테스트를 좀 편리하게 또 확인을 좋게끔 하기 위해서 네, 이와 같은 네, 키패드로 되어 있는 네, 전원 버튼 스위치와 네, 그리고 각 표시등에 해당되어 있는 이런 LED 네, 한 세트로 되어 있는 이 키트 같이 네, 분리해서 보내주셨습니다. 뭐 하나라도 네, 뜨려면 좀 힘든데 이렇게 보내주신 거 감사를 드리고요. 일단 전원이 안 들어온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, 이쪽 부위를 좀 살펴보고 네, 이분 같은 경우는 뭐좀 쇼트가 좀 났다고 말씀을 좀 하셨던 네, 대화 중에 네,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. 네, 마저 좀 분리를 해서 어느 부분인지 좀더 살펴보도록 합니다. 네, 덮개를 좀 분리했고요. 네, 이 상태에서 살펴보시면 네, 고객님께서도 나름대로 이왕이면 분리를 하셨기 때문에 휴즈가 이쪽에 있는데요. 네, 실리콘 휴즈처럼 되어져 있으니까 길게 되어져 있는 휴즈 이쪽. 고객님께서도 말 그대로 네, 사투리 뜯었으니까 네, 분리를 했으니까 이같이 네, 휴즈 테스트를 하니까 도통시험에서는 네, 통과가 된 네, 그런 내용이었고요. 네, 그 이유였다. 네, 그게 고장나서 좀 고쳐달라고 보내주신 건데, 전원단에서, 네, 시스템 보드에서 고장이 여기까지 마무리됐을까? 아니면 이쪽이 넘어가서 네, 또 치명타를 줬지 않았을까? 좀 봐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우리가 촉이라고 하듯이 촉, 느낌, 감각. 일단 전원부 먼저 살펴보도록 합니다. 수리하는 과정에서 부품을 좀 시정한 뒤에 또 여러 번의 테스트 과정이 필요합니다. 한 번에 딱 떨어지면 좋은데요. 자, 일단 여기에 지나가는 목지점, 전기를 좀 넣고 봐야 되겠네요. 자, 전기 넣습니다. 전기를 넣고 여기에 원하는 모양의 파형이 나오는지를 살펴봅니다. 이때에 옆에 핀에 쇼트라 그러죠. 합선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네, 여하튼 파형이 정상적인 모양으로 나오는지 네, 속도는 또 숫자에 맞게끔 나오는지를 네, 살펴보는 과정인 것입니다. 네, 그래서 부품을 시정한 뒤에 좀 개선이 되어져 있는지 네, 그 과정을 살피는 단계입니다. 네, 전기를 네, 꽂아서 이렇게 메인보드 넘어서 네, 키패드에 여기 LED 표시등 전원이 들어오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기 꽂습니다. 네, 불이 잘 켜지네요. 예, 감사합니다.